자, 회원이는 F의 4입니다. 좀 길겠네요. 그쵸? 짜증이 났겠네요. 네? 짜증 안 났어요? 이거 짧은데. 아, 이거 짧아. 아, 이건 마지막 거라서 짧은 거구나. 코코코코. 아까 이전 게 길었지? 응. 시작해볼까요?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Okay.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안녕하세요. 오케이. In the living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니까 영어로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누가 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다. 여기는 누가, 내가 다 본다죠. 여기 영어에도 표시하면 I see가 누가 다 부분인데요. 자,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 다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be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무슨 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냐? 하다 씨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다 씨를 사용할 때는 하다 씨 속에 do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더즈가 숨으면 하다시 끝에 s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가 본다, he sees. 그녀가 본다, she sees. 그것이 본다, it sees. he, she, it이 뭐를 한다 하는 누가다를 만들어져 있을 때는 하다시 s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본다, I see. 네가 본다, You see. you see. 우리가 본다, We see. 그들이 본다 They see. 할 때는 그냥 두가 들어있는 모양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어 소파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까지 이렇게 길지만 사실은 여섯 가지, 어 소파, 어 테이블, 앤어 텔레비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거실에서 무엇을 보니?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든 거 붙일 차례니까 Do you see?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 In the living room.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거실에 뭐가 보이냐고 묻는 표현이에요. 거실에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또 다른 식으로 또 다른 질문을 만들고,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거실에서라는 말은 어디에서니까, 어디에서 너는 보니? 소파, 테이블, 그리고 텔레비전을. 이런 우리말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보는, 어디에서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이 보이는지 묻고 싶으면 그때는 영어 질문이 Where? 똑같이 Do you see? 남아있는 거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소파를 보는지 또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Okay. 자, 그 다음 계속해서 In the kitchen, a table, a refrigerator. 제일 중요한 거 빠졌는데?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혜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선생님이 설명해 볼까요? 오케이. So, 나 테이블 셀수 있어 없어?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둘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죠. 근데 지금 부엌에 테이블이, 식탁이 몇개 있단 뜻이야? 하나 한개 있단 뜻이야. 냉장고 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냉장고 몇개 있단 말이야? 하나 오케이. 싱크대 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몇개 있단 말이야? 하나 오케이. 그래서 뭔가 처음 얘기하는데, 상대방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그 물건이 한 개라면 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사과 하나, 사과 하나, an apple, 어나 또는 on을 씁니다. 하나란 뜻에. 이둘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란 뜻이 한 개. 근데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on을 쓰냐면요, 애플은 에 소리로 시작하고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죠. 모음 소리 나는 어떤 물건 앞에 언을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식탁이 두 개 있다면 I see two tables 라고 이렇게 S를 붙여서 여럿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다음.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 a bathtub, and the toilet. 오케이, 거울도 하나, 목소도 하나, 변기도 하나니까 다 아우가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시예요? Mirror, bathtub, toilet 전부 다 같은 시인데요? 전부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씨죠. 이름씨. 이름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누구 무엇. 그렇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물건의 이름이 궁금할 때 대답할 때 쓰는 게 이름씨고요. 이름씨는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물 영어로 water. water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표현은 없다? 이런 네. 표현은 없어요. 아, 네.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Very good.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 you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Where do you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